친구와 함께 뇌졸중 자가 진단 테스트를 받아보기로 한 김지연 씨. 실례하겠습니다. 그림을 그려요? 펜이 지나가자 뒤로 젖혀지는 발가락. 반면 친구의 발가락은 앞으로 굽혀지는데. 이게 지금 일부러 그런 게 아닌 거죠? 똑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발가락이 뒤로 갔고 한 사람 앞으로 갔어요. 발바닥을 간지릴 때 나타나는 반사 행동을 확인하는 것으로 발가락이 뒤로 젖혀지면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다. 아, 18개월 이후로는 앞으로 구부러지는 게 정상이라고요? 아까 뒤로 간 분 누구였죠? 김지연 씨. 아, 저. 오. 아니, 제가 발 힘준 거예요. 힘줬죠, 힘준 거죠. 그냥 간지럽게. 이렇게 간지를 이렇게. 앞으로 갔어요. 아, 이건 앞으로. 아예 없어? 오. 그리고 저 가운데 부위가 지나갈 때 이제 반응이 중요하거든요. 장난기 가득한 친구의 흔적. 사인이야. 아니요, 문제 없으면 됐죠. 다리야 신성이고 양팔을 하고 양팔 벌리고 눈 감습니다. 아, 김지연 씨. 아, 친구분이 먼저 쓰러졌네. 아, 눈을 감으니까. 재도전을 해보지만 얼마 못가 휘청이는 친구. 도전을 거듭해도 버티기가 쉽지 않다. 안 되는데. 10초는 되지 않았어요? 너무 좋아하시는데. 아싸, 내가 더 건강해. 올려고. 맞아. 좋냐? 좋냐? 나 진짜. 어머, 웬일이야. 너 정상 아니다. 웬일이야. 안 되는데? 안 되는데?